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궁평항에 나와가지고 잠시 바람 좀 쐬고 있습니다. 세상 막걸리 한잔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죠. 갑자기 NFT가 나오고 블록체인이 나오고 가상화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나오고 또 갑자기 또 웹3가 등장해 가지고 사람을 엄청나게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? 이러한 개념들을 유명하신 분들이 TV에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아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은 더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애매하지 않습니까? NFT라는 것은 뭐냐? 뭐 이것은 넌펀저블 토큰이라 해가지고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더 헷갈리지 않습니까? NFT라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에다가 고유 번호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모자에다 고유 번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발에다 붙일 수도 있고.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 그 메모리 하나하나에다가 다 NFT 넘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조선의 뭐배 하나 거기다도 NFT 넘버를 붙일 수 있고 그 배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품 하나하나에다도 전부 다 NFT 넘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. 붙이면 붙이는 거지 못 붙일 건 없지 않습니까? 고유번호를 붙여가지고 현재는 가장 그큰 사이트가 오픈시라는 게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다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. 거기에 등록한과 동시에 그 넘버는 그 NFT 번호는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. 왜 등록을 하느냐? 쉽게 그냥 팔아먹으려고 등록하는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쓰잘데기 없이 뭐 붙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NFT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누가 방구를 뿜겠어요. 그래가지고 녹음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50만 원에 사갔대요.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. 그럼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뭐냐? 블록체인의 그 오리지널 그 개념은 컴퓨터 처음 할때 그걸 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 처음부터 있었어요. 링크드리스트 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다 이렇게 블록 단위를 체인화시켜 저장하는 거예요. 근데 그 개념과 블록체인 개념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?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은행 그 컴퓨터 한대딱 저장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모두 활용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 체인에 참가하는 모든 컴퓨터들, 뭐 그냥 채굴자라고 그러죠. 그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다 등록을 해요. 하나의 컴퓨터 저장해 놓은 것과 블록체인에 등록해 놓은 것은 체인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다. 그러면 10만 개의 컴퓨터에다 다 등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데이터를 딱 읽을 때 누가 예금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은행에다 할 때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그것을 읽어가지고 예금했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블록체인은 10만 개 컴퓨터를 다 비교를 해봐요. 아, 이 사람이 그때 예금을 했냐 다 물어봐요. 그러면 다 해가지고 10만 명이 동의를 하면 그때 아 예금을 했다.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등록해 놓으면 데이터의 신빙성이 더 있겠죠. 그리고 누가 유변조가 아주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유변조를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거의 못하겠죠. 이제 그런 개념으로 블록체인은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가상화폐라는 게 갑자기 뭐 비트코인, 뭐 이더리움 뭐 그런 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쏘속이지 않습니까? 그 가상화폐도 하나의 NFT라고 보시면 돼요. 그 가상화폐 하나하나에다가 넘버를 부여해가지고 너 얼마에 사,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뭐이 코인 얼마에 사갔다. 그 코인을 누가 얼마에 또뭐 팔았다. 그리고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누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샀다. 그런 것이 다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그런 관계가 있고,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뭐냐? 이 NFT와 블록체인과 이 가상화폐 개념이 정립이 됐을 때, 이그 기반 위에서 가상현실의 세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가상현실에서 뭐 만화나 뭐 그런 거나 보는 게 아니고,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자를 10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.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 100만 개를 만들었겠죠. 왜 만들었겠어요?
팔려고 만들었겠죠. 그러면 기존 방식으로 내가 이것을 팔려고 그러면 뭐 100만 개 팔려고 그러면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가상 현실의 세계에서는 내가 이 모자를 1,000원에 팔겠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100만 명을 복제를 할 수 있어요. 선호공이 옛날에 막 해가지고 한번 막 5천 명 나와가지고 뭐 싸우고 또 다시 내게 돌아오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. 나를 100만 명 복제해가지고 가상의 현실의 세계에서 이 모자를 팔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1,000원에 팔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면 그 가상 현실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걸 또 뭐 살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쉽게 이제 이 모자를 팔 수가 있겠죠. 이제 그런 개념이 가상 현실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웹3는 뭐냐? NFT 그 다음에 블록체인, 메타버스 이런 모든 기반을 운영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설명할 때 생태계가 어떻고 막 하면 우리는 더 헷갈리죠. 컴퓨터 환경은 그냥 컴퓨터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가상현실의 세계가 됐을 때 이 모든 어떤 물품들이 가상현실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메타버스 이 세계는 모든 국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탐탁치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. 왜 그러냐? 이 국가를 운영하는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된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기존에 있던 실수도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. 근데 가상현실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게 좀 지금 제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불확실하다는 거예요. 그런 세상들이.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제도를 정비를 아직 안고 있는데 이제 가상현실로 많이 이렇게 뭐 무역거래도 가상현실로 이루어지고 막 수출도 우리가 천억 달러를 하는데 뭐 900억 달러가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국가가 급할 거 아닙니까? 그때서야 이제 제도를 정비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이미 때가 늦죠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모범생에 속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당구치지 마라 하면 저 안 쳤어요. 근데 그 당시에 당구치면 약간 불량 뭐 그런 시선이 좀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. 요즘은 안 그렇죠. 스포츠로 이제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. 학교 다닐 때 제가 당구를 안 배워 놓으니까 지금도 80치거든요. 근데 제 친구들은 맛세리 쿠션 쳐요. 나는 지금 알다마 뭐 하고 있는데. 그렇게 그러면 당구 하나를 놓고 이 국가 경영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떤 그런 우리가 미래를 대비를 빨리 해야 된다.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NFT, 그 다음에 블록체인, 그 다음에 메타버스, 가상화폐, 그 다음에 웹3 환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기본 개념만 이렇지 이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면 상당한 이론과 그 복잡한 사항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개념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